안녕하십니까. 저는 두레 비즈니스의 박균우라고 합니다. 지난 5월달에 이제 병우원 그 치과 한의원 개원 상권 분석이라는 책을 그 한국경제신문사를 통해서 이제 발간을 네. 했습니다. 뭐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90년대 초부터 이제 97년까지 유통업을 했습니다. 네. 유통업을 하다가 이제 IMF 나던 해 그해 초에 이제 그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그해부터 이제 사업과 이제 창업 컨설팅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요 이제 업무는 이제 기업과 금융기관의 본지점 개설과 이전 시 상권 분석, 그리고 이번에 책을 썼던 그 병원 치과 한의원 개원 시 후보지 입지 조사와 상권 분석, 그리고 상가 시행사의 시행 전 상권 분석과 이제 그 시행 이후에 이제 MD 구성과 전략 컨설팅, 그리고 상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가 투자 컨설팅과 이제 자영업 창업자를 위한 컨설팅을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의원들은 치과, 뭐 한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일반인들이 뭐 의사가 아니면은 잘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 저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마도 쉽게 이제 병원 상권 입지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2000년 전에 이제 1999년부터 그 지역 금융기관 컨설팅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네. 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지역은행들이 이제 그때 이제 IMF 때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점포 재배치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 필요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지역은행의 이제 그 상권 입지와 그 병의원 치과 한의원들의 상권 입지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 그해 이제 그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동안 약그 전국에 한 500개 정도를 제가 점포를 직접 개설을 하는 상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전국에 웬만한 상권의 어떤 모델들은 거의 다한 번씩 다 섭렵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병원 쪽을 실제로 해가지고 그한 10여 년 지났는데 2010년도 초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됐죠. 네. 근데 지역은행 그 상권하고 병원 의원 상권하고 어떤 점이 같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어쨌든 자본을 모집을 해서 어쨌든 그 금융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저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희가 하고 하는 거는 뭐 병원급이나 뭐 종합병원급들이 아니라 주로 이제 개인 의원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지역은행들하고 지역 그 어쨌든 그 지역은행들하고 병원이나 이제 그 한의원이나 치과들은 어떤 그 상권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상권 범위도 비슷하고, 그리고 입지 형태도 비슷하고, 그 네. 단지 해가지고 이제 은행들은 해가지고 저층부 1, 2층에 들어가고, 이제 그 병원들은 이제 고층에 들어가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병원 상권하고 이제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가게들 이런 상권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거는 있어요.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일반 그 상권에 어쨌든 상가들도 결국은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 이제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 상권이랑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병원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환자들 대상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도보든 차량이든 접근성이 좋은 게 이제 어쨌든 병원 상권으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원 상권이 그래도 일반 상권보다 접근성이 좀안 좋아도 된다는 얘기, 안 좋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일반 상가들은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도로 전면에 나오는 상가들도 있지만은 먹자골목들이나 이런 건 인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에 따라서 특화된 어떤 그런 업종들의 차이가 있지만은, 병원들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해가지고 노출도가 좋고 접근하기가 쉽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만 해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 배달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병원 의원 이런 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많이 하시면서 의사분들 많이 만났을 텐데 그분들이 개원을 하시면서 어떤 걸 가장 고민 많으시나요? 사실 이제 그래요.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네. 의사들이 머리가 되게 좋습니다. 그쵸, 머리가 그쵸. 좋기 때문에 네. 그 세부적인 분석은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쵸, 일단 가장 그쵸. 클 테고, 그리고 두 네. 번째는 투자 비용 조달에 대한 부분. 과거에는 사실은 보면은 뭐 이제 그뭐 처갓집을 잘 네, 얻는다든지 그쵸, 어쨌든 그쵸. 집안에서 그래도 의사나 나왔으면 대표 그쵸. 선수니까 뭐 집안 돈을 다 끌어서 해가 지원해 줬는데, 네. 요즘 그 의사들은 보면은 대부분 자기 부담으로 대출을 하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끌어와서 하기 때문에 네. 어떤 투자 비용 조달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좀그 애로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쟁력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어떤 상권 입지에서 개원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세 가지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사들로서는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투자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뭐 의사들이 뭐 개원을 한다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개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특히 뭐 시설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없는 정신건강학과나 아, 네. 뭐 물론 이제 뭐 시설을 갖추려면 한도 끝도 있지만은 이제 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들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나 이제 그 요즘 같은 내과 검진센터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규모상으로 한 100여 평 정도 들어가고 네네. 피부과도 한 그 100여 평씩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피부과도 어쨌든 뭐 진료하고 뭐 이런 치료에 대한 부분들 일단 피부 미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쵸. 좀 중요시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해가지고 투자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추세죠. 어쨌든 그 부분도 규모에 대한 그 경쟁력들 시설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만 어쨌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정형외과 같은 게 잘 갖춰진 거 거의 한 10억 정도 일단은 들어가더라고요. 10억이나 들어가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의사들 하면은 일반인들은 야, 돈 엄청 잘 번다 이런 인식이 있고 그냥 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실제 그 이제 병원을 의원을 개원하는 그 의사들의 경쟁 강도로 갈까요? 얼마나 치열한가요? 이게? 그 우리나라 MC께서도 그렇지만 네. 이제 우리나라 대략 해가 상권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사실 감이 잘 안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죠 네. 감이 안 오는데 네. 그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이제 사실은 가장 그 우리가 최말단 그러니까 네. 최말단 그러니까 상권을 평가를 할 때 대부분 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행정구역을 가지고 말 따져요. 행정구역의 네. 가장 말단의 행정구역은 도시지역은 행정동 네. 그리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분 아 저 읍 읍 면단인데 네. 네. 그게 대략 합치면 우리나라가 3,000개 초반 정도가 돼요. 오. 실제로 그러면 이제 3,000개 초반에 다 어쨌든 해가지고 병원 상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면 이제 그나마 그래도 해가지고 아 내가 이 정도에 가서 개원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하고 하는 데가 대략 해가지고 행정동이 한 2,000개 초반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해가지고 상권은 2,000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동 그러니까 경쟁력인 행정동 한 2,000개가 넘지 않는데 네네. 그 보면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데가 이제 그 치열한 데가 지금 그 치과예요. 치과가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이제 치과가 몇 개가 있냐면 한 18,000개 정도 됩니다. 18,000개? 네, 18,000개가 되고 한의원들이 한 15,000개 정도 됩니다. 15,000개 정도 되는데 네. 18,000개, 15,000개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체감적으로 잘 안 와닿는데 보면은 우리나라 그 4대 메이저 편의점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LG 25C, 세븐일레븐 네. 뭐 이렇게 나온 거 한 메이저 편의점이 4개 그러니까 4대 메이저 편의점이 전국에 몇 개가 있냐면 4만 5천 개 정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절반에 약간 못 미칠 정도로 치과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주 섞인 그분들 이야기로는 네. 편의점이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 자기들이? 그렇죠. 네,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정도가 있고 물론 이제 뭐 감옥에 따라가지고는 조금 이제 여러 개의 그 행정동이 결합되고 큰 상권 그 거점형 상권에서는 큰 상권에서는 뭐 여러 개 상권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다른 과목들도 경쟁이 치열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면은 이제 투자 금액은 올라가는데 실제로 해가지고 그만큼 경쟁력 갖춘 데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요즘에 또 그 뭐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지방에 의사들이 없고 서울로 다 온다. 네, 그러니까 네. 돈이 안 되니까 오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뭐 정부에서 돈 대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자기 돈으로 개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수도권에서 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작가님 실제로 망한 의사들도 보셨나요? 봤죠. 그럼 봤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망한다고 하는 기준 자체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해요. 보면은 이제 상권 입지만 좋다고 해가 성공할 수 있냐? 절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사실은 해가지고 결단력이 좋고 어쨌든 추진력이 좋은 의사들이 대부분 성공을 해요. 보면 실제로 해가지고 보면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상권 입지는 거기서 거둔다 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저도 이제 접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망하는 경우는 왜 망하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망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저는 이제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사실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물론 이제 상권 입지가 잘못 선택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이제 그것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네네. 보면은 인력들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 아, 보통 뭐 간호사나 뭐 그렇죠. 이제 감옥에 따라서 보면 한
뭐 많은 경우는 한 10여 명 이상씩 해가지고 네. 이제 작은 개인원에도 근무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 예를 들어서 보면 요즘은 뭐 워낙 그 SNS 쌍방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조금만 뭐 어쨌든 해가지고 평가가 잘못되면 그쵸. 쫙 퍼져버리니까. 네, 그쵸, 그쵸.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그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 사람들로. 아, 그런 게 진짜 치명적이겠네요, 진짜. 네? 그런 게 치명적이겠어요. 그럼, 진짜. 그 책에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병 유형 강우별로 개원 유형을 또 분류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MC께서도 해가 저한테 이제 질문지를 먼저 주셨는데 사실은 네. 이제 각 감옥별로 다 정리를 하면 좋은데 사실 네. 이제 그 부분들을 다 감옥별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쵸.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네. 나눌 수 있는 거는 그건 같아요. 이제 급여. 네. 그러니까 이제 급여는 이제 어쨌든 보험 환자들이 많은 기준을 차지하는 경우. 네, 네. 그리고 비급여는 비보험. 비보험의 환자들이 많은 어떤 그런 네. 감옥들을 따지는데, 급여 환자는 대부분 보면 이제 그 감옥으로 따지면 내과나 이비인후과, 이제 소아청소년과 요 정도가 네. 이제 나눠져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대략 보면은 이제 그 거주지 인근들. 거주지 인근이나 그러니까 행정봉 자체 몇 개에 걸쳐져 있는 거점형 상품들. 네. 예를 들어서 뭐 구청,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우리 서울로 따지면 자치구 안에 보면은 뭐 자치구 중에서 가장 상권이 좋은 그 입지들이 네. 상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비급여 부분은 이제 네. 보통 보면 비급여가 많고 하는 거는 이제 감옥들이 보면은 이제 뭐 피부과나 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감옥에 따라서 사실 어느 게 더 많다 적다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 병원에 운영하는 방향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기 그쵸, 때문에 네.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로 가장 그 크게 이제 좌우하는 거는 소득 수준이에요. 소득 수준. 아,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보면 치과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임플란트 한번 넣으면 한 몇 개 뽑고 하면 한 그냥 돈 천만 원씩 깨지는 정도 네. 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치과가 18,000개라고 얘기를 사실 이제 드렸는데 보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경쟁력을 갖춘 데는 해가지고 소득 수준이 좋은데 강남이나 송파 뭐 이런 데는 사실은 그 한 2, 3,000세대만 돼도 충분히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하는데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그 저소득층들이 네, 간 데는 네. 실제로 4, 5,000세대 돼도 안 간다는 거야. 아파도 참고 안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리나 이런 거는 들어오지만은 네. 고가 임플란트나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어떤 수입 자체 많은 차이가 나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병 유형, 개원 유형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비급여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그 상권의 확장성들. 그러니까 네. 상권 확장성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여기다가 개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 딱 갇혀진 데 같은 경우는 뭐 거기밖에 안 오지만, 예를 들어서 거점형이나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뭐 강남역이나 신사역 같은 경우,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많죠. 경우는 전국에서 오잖아요. 네, 그거 사실 도시형보다는 어떤 전국형 사건이거든요. 네, 그 광고에서 유입되고 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차이에서 보면은 이제 주거지 근접한 뭐 어쨌든 로컬 상권이냐 아니면은 이제 거점형 상권이냐 아니면 도시형 상권이냐 뭐 이런 부분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번 보면은 홍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홍대 네. 구역 같은 보면은 그 가장 경쟁 있고 하는 건 아무래도 해가지고 20대 여성층을 대상으로 피부과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개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환자 분석을 해도 보면은 실제로 20대들이 가장 많아요. 아. 이제 그런 부분 차이가 있죠. 그 병원 개원 시 개원 컨셉의 중요한 이유 어디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컨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이런 거죠. 이제 보면 컨셉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내가 개원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운영의 방향들을 어떤 형태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들은 하기 위해서는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상권을 그러니까 내가 개원을 해야 될 상권을 제가 선택을 하고 나서 분석을 할 때는 보면은 내가 어떤 형태로 그 끌고 가고 그리고 어떤 환자들을 대상하고 어떤 연령대를 할 건지 아까 네. 제가 이제 홍대 입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20대 여성층이 그쵸.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20대 여성층에 맞는 네. 어쨌든 치료 방법들이나 네. 어쨌든 내가 서비스 품목들을 이제 넣어야 사실 환자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 아니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비보험의 항목을 많이 하면은 해가지고 환자들이 제한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험을 이제 중점적으로 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료 과목들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좀
그 타겟 인구의 규모들.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가 어쨌든 많아야 뭐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인구의 규모들 그리고 그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연령대. 아까 이제 홍대구 같은 경우 네. 20대들 해가지고 네. 그리고 비급여 같은 경우 소득 수준들 이런 네. 소득 수준들 일반적으로 많이 판단하고 하는 거는 요즘 뭐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거 형태가 이제 아파트 비중이 높으니까 아파트의 형태를 가지고 많이 좀 따집니다. 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진로 컨셉 유형을 결정하는 경우는 보면은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홍보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치료하고 진료 과목을 앞에 내세울 거 아닙니까? 이제 예를 들어 네. 표기를 한 무슨 뭐 피부과 그러니까 전문의 같은 경우는 피부과라는 표기를 할 수 있지만은 네. 피부과 이제 전문의 같은 표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또 세부적인 어쨌든 해가지고 뭐 치료 어쨌든 그 과목들을 해가 붙이고 하는 부분들은 해가지고 그걸 어쨌든 누구 어느 걸 대표로 내세울 거냐는 되게 중요하죠. 그게 만약 20대 해가지고 예를 들어 여성층이 많고 하면 다이어트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진료 어떤 치료에 독특한 나만의 어떤 네. 임상 경험들이나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판단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의사들은 사실 머리도 좋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컨셉을 결정을 하고 하는데 네. 사실 뭐 보면은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다 똑똑해요. 네. 똑똑한데 실제로 해가지고 이게 개원 컨셉을 결정할 때 이제 어쨌든 방해하는 요소들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나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받고 싶어. 네. 그리고 많은 데들 그 상권을 확장을 네.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이제 투자비가 절대 부족. 그러니까 그만큼 시설을 갖춰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부족한데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충분한 임상 경험, 내가 어떤 치료 방법들이나 이런 거를 내가 요런 내세워야 되는데 실제로 자기 실력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차이가 나고. 그리고 네. 만약에 그 서포트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배치를 해야 된다는 네. 그런 또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해가지고 한계점이 있어서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본인의 현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컨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작가님이 그런 의사들을 상대로 여기는 뭐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까지 다 조언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는 안 하는데 이제 네. 그건 사실 제가 뭐 진료 영역이라는데 제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아니지만 네. 대신 이제 이건 하죠. 이제 보면은 처음에 물어볼 때 해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컨셉을 결정할 거냐 그리고 대상 환자는 누구로 할 거냐 이걸로 한번 물어볼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인구의 특성들 그걸 잡아내서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인구 규모는 이 정도 되는데 네. 당신이 원하는 타겟 환자들이 20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홍대 입구 같은 경우 사실은 그 반경 내에 이제 배우 인구가 좀 분석이 안 돼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지하철 승하차 인구들이나 네, 그리고 네. 유동 인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 여기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여기 컨셉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리죠. 네 일단 기본적인 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일단 어떤 타겟 고객층이나 어떤 컨셉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상권을 이제 찾아주신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개원 컨셉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이제 뭐 투자비 절대 부족이라든지 뭐 의료진의 실력이라든지 뭐 인력 배치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내과 의사예요. 네. 내가 혼자 해요. 그럼 이제 몇 평 규모에 뭐 의료진이 몇 명 정도 필요 이런가요? 약간. 그거는 이제 교차 의사들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네, 보면은 네. 이제 그 내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은 외래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어느 환자들만 네.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저 돈이 안 되니까 이제 보면 내과 검진 요즘 보면 어쨌든 보험 의료보험 쪽에서 네, 보면 네,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정기적인 해가지고 네. 검진하고 하죠. 그 부분들을 사실은 유치를 해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래만 보면은 막 40, 50평만 충분해요. 하는데 이제 그런 검진까지 다 갖추려면 이제 사실은 100평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가 엄청 기하급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증가하는 거죠. 이 병의원 상권조사에서 대중교통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개인 저도 이제 책 타겟 자체가 뭐 그 병원급은 그 구분을 하는 게 보면은 네. 30병상 그러니까 병상을 기준으로 따져요. 30병상 이상을 네. 가진 거는 이제 뭐 병원급으로 따지고 뭐 종합병원 또 그 위에 네. 있고 대학병원은 또 그 위에 또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보면 개인 의원들 같은 그 이하들, 그 의원급이거든요. 이 의원급은 사실은 보면 뭐 수술하거나 이런지는 않아 이런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진료하고 어쨌든 기본적인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그 병원급이나 어쨌든 종합병원급에 비해서 해가지고 주차 부분이 그렇게 필요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다 하더라도 마을 버스 타고 빨리 이제 접근하거나 노선 버스 타고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대중교통의 접근성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상업연구물이 그 주차 조건이 좋은 데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면은 그 상업연구물에 이제 주차, 그러니까 법정 주차 대수 한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이 오면 다 그 주차비를 다 내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주차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어쨌든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대중교통, 그러니까 노선 버스나 마을 버스 그리고 지하철들이 네. 같이 이제 연계되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쨌든 대중교통, 저 개인 원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의원을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대중교통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걸어서 오거나. 또 이제 주차 시설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대중교통 영향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아, 하긴 뭐 대학병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오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좋은 수술 받으려고 종사한테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개인 의원들은 사실은 주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진짜. 네. 네.